안녕하세요. 시아TV입니다. 늘 하는 생각이지만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나를 소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죠. 그때마다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저를 소개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하고 의아해 한 적도 있죠. 우리는 누구의 눈에 비춰지는지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는 다르게 묘사되고 기억되기도 합니다. 오늘 가는 전시는 샤킬레 앤미에서 열리는 Figures 그룹전입니다. 다섯 명의 작가들이 Figures, 즉 상이란 단어 아래 자신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죠. 한처인 상이라는 단어는 형상 또는 모습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미묘하게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사물의 실제 모습뿐만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그리는 그 사물의 모습 또한 우리는 상이라고 부르죠. 어떤 것을 대표로 하는 모범 또는 본보기도 우리는 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딘가에 속한다면 내가 속한 그 그룹의 일원으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이상적인 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빛이 거울이나 렌즈에 반사돼서 우리 망막 또는 스크린 위에 비춰지는 형태 또한 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볼 수 있는 조각이나 그림 작품도 상이라고 하죠. 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형상이라는 뜻의 범주 안에서도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가 어떤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그려지고 이해되죠. 종종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줄 때가 있죠. 직업으로 소개되기도 하고 종교 그리고 생활 방식 등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지 묘사되고 기억됩니다. 이는 우리가 속한 집단 안에서 공유되는 독특한 스타일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한 집단에 공유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문화 안에 속한 나에게 기대되는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종종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에 따라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게 그려지죠.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 결정됩니다. 우리들은 개인의 경험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접한 정보들로 만들어진 각자의 렌즈를 통해 우리 주변의 실제 형상들을 왜곡해서 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디자인된
이 렌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또는 내가 원하지 않게 묘사될 때가 있죠. 내가 아닌 모습이 더해지거나 왜곡돼서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정된 정보로 만들어진 시선은 많은 경우 편견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편견을 기초로 그려진 상대방의 모습은 차별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눈을 마주치고 기억될 만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죠. 서로의 삶을 공유하면서 목소리, 표정, 손짓 등의 작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 사람의 모습이 서로에게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나 사회가 만든 시선이 아닌 대화와 관계를 통해 상대방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는 거죠. 이런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이 그려진 형상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과 데이터에 따라 만들어진 이런 시선을 통해 우리는 빠진 부분을 메꿔서 보기도 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방향으로 구도를 바꿔서 보기도 합니다. 우린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에 맞게 실제 형상을 다르게 인식하죠. 그 과정에서 실제 모습을 보는 것보다 가끔 더 생생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경험과 그 느낌을 다른 누군가가 우리 자신보다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더해서 실제와는 다르지만 우리에겐 더 익숙한 새로운 형상으로 그려냅니다. 저는 예술 작품을 보는 걸 작가와 나누는 대화에 비유하곤 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렌즈로 바라보는 세상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저는 그 작품으로 작가와 대화를 하죠. 그리고 작가의 작품을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따라 작품에 색을 더하거나 선을 그려놓거나 일부를 지우기도 하죠. 내가 나의 이야기를 작가의 이야기에 더하면서 하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작품을 보고 올 때마다 우리는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그려진 작품을 마음에 간직하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두가 자신의 삶이 더해진 작품을
마음속에 간직했길 바라며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모두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작품들이 마음속에 하나씩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디오스.